삶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오직 자이라는 이름만으로 완성되는 평택 최대 주거단지 5632세대 자이시티의 그 위대한 완성작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이의 건축과학이 총집결된 현장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택의 중심 동삭 이지구 그곳에 이른바 자이시티라고 불리는 대단지 명품 브랜드 타운의 완성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차와 2차가 시간과 함께 그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까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견본주택이 오픈하자마자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에 쏠린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자이 브랜드 타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죠.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가 탄생하기까지 단지 주변 평택의 미래 가치도 더 높고 풍부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에 평택 수서간 고속철도 SRT가 개통되면서 평택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생활권이 실현되고 있고요. 안성IC와 자이더 익스프레스 단지 그리고 지제역을 더 빠르게 이어줄 평택시 간선급행버스 노선까지 등장해 대중교통망도 한결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교통망이 더 다양해진다는 것, 그건 도시가 품은 미래가치가 더 풍부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고요. LG 디지털 파크도 올 상반기면 완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평택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현장은 현재 14개월째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아파트 터를 튼튼하게 다지는 작업을 완료한 후에 지금은 아파트 골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강도 높은 철판과 철근으로 아파트의 기본 골조를 만들어가는 데크 플레이트 판계 시공을 한 뒤에 그 안에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전기설비 배관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층별로 전기와 배관 시설이 빠짐없이 제자리를 잡은 뒤에는 구조물들 사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층층이 아파트 구조를 완성해 나간답니다. 최고 29층에 달하는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를 튼튼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현장은 전체 22개동 중 평균 2개층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공사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2324세대의 웅장한 골조가 모두 완성되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5632세대 명품 자이시티의 완성.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현장의 총감독을 맡은 김종원 소장님은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무려 26년간 내공을 쌓은 베테랑이시라는데요. 평택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현장이 명품 자이시티의 완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원이 단지 중심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쿠아 라운지와 풀꽃 아트리움이 있는 1.7km에 달하는 단지 내 순환 산책로가 감성을 꽃피울 프리미엄 아파트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산책 같은 일상을 선물해줄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바로 앞에 탄생하는 글린공원은 올해 말쯤이면 다양한 산책로와 정원이 모두 완성될 계획이고요. 평택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공원으로 하루하루 더 풍성한 시설이 더해지고 있는 모산 글린공원은 무려 축구장 30배 규모 227,974제곱미터로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른 자연을 선물해줄 예정입니다.
빠른, 더 깊이 있는, 더 자연스러운 일상을 위한 집. 당신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평택의 미래 가치가 되기 위해, 자이라는 이름을 또 한 번 높이기 위해.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가 탄생합니다.